안녕하세요, 여러분. 완다쌤 완다입니다. 오늘은 제가 H&M 쇼핑을 할 거거든요. 제가 빨래 해놓고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쇼핑을 하려던 찰나 쟤네들이랑 같이 쇼핑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영상을 켰거든요. H&M에 제가 슬쩍 봤는데 원피스가 너무 예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같이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담고 있습니다. H&M 어플을 들어가시면은 지금 약간 썸머 플로럴이라서 막 꽃무늬 원피스들 엄청 예쁜 거 많거든요. 제가 또 은근 또 이렇게 살짝 한번 보고 왔습니다. 이렇게 신제품하고 너무 예쁜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. 우먼에서 오늘은 제가 진짜 딱 원피스만 볼 거거든요. 그래서 원피스로만 들어가도록 할게요. 신상품에 원피스로 들어갈 겁니다. 드레스고요. 여기서 추천 말고 최신으로 해가지고 볼 거예요. 200몇 개 나와 있네요.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짧은 거 있고, 요거 드로스트링 디테일 티어드 요런 게 지금 보면은 그죠. V로 돼가지고 민소매고요. 테슬이 달려 있고요. 밑으로 가면서 원단이 일단 좀 시원해 보이네요. 오, 요렇게. 근데 요런 거는 약간 말라가지고 어깨에 뼈 있는 언니들 있죠? 여기 뼈 있는 언니들 그런 언니들이 입어주면 좀 예쁠 것 같은 핏입니다. 이게 목 부분이나 요런 데나 어깨랑 지금 요런 것 때문에 약간 저처럼 팔뚝 두껍고 목 짧은 사람들 입으면 약간 조금 절단 날것 같은 그런 느낌. 패스. 그 밑으로 이제 보면은 짧은 데들 많이 보이고요. 이거 포인텔 니트 드레스 요것도 예쁜데 약간 포인트 이런 니트류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일단 또 넘어가겠습니다. 오, 이거 지금 버튼 사이드 옆에 버튼이 있나 봐요. 단추가 땡땡이고요. 오, 여기 옆에 보면 단추가 달려 있네요. 이건 나는 못 입어요. 이런 거는 못 입습니다. 지금 제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살을 빼고 있잖아요. 아랫배가 이게 임신하고 나서부터는 좀잘안 빠지는 느낌이고, 아무튼 아랫배가 지금 약간 좀 큰일 났습니다. 그래서 약간 아랫배를 좀 감출 수 있는 약간 그런 거를 해야 됩니다. 이거 지금 저지 원피스고요. 오, 기장감하고 이런 거 괜찮고 패턴이 조금 맞죠? 특이하네요. 백이 조금 시원하게 돼 있고 이런 것도 가볍게 입기는 딱 괜찮기는 할것 같습니다. 오, 오프숄더 포플린 드레스. 오, 약간 야자수 요런 느낌이고 초록 색깔입니다. 맞죠? 오프숄더고 몸통 전체가 스모킹 주름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근데 밑에가 좀 넓지 않아요. 그래서 너무 조금 A라인 느낌이 좀덜 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아, 요거랑 요거 내가 또 하면서 봤거든요. 요거 예쁘더라고요. 요거랑 색깔이 있고, 오, 요것도 귀엽네요. 요렇게 빨간 색깔 꽃 카네이션인가요? 장미인가요? 오, 약간 카네이션 느낌이 나는. 오, 요거 오프숄더도 괜찮네요. 오, 벨티드 셔츠. 오, 요것도 약간 예쁘다. 요거는 이제 그 야자수입 있죠? 요런 거 야자수입이라고 하나요? 이렇게 뾰족뾰족한 거. 오, 요렇게 돼 있어서 좀 시원하고 벨트가 돼 있어서 뭔가 좀 격식 차리는 그런 자리에 입기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요런 거. 오, 요런 것도 있고요. 오, 근데 초록 색깔이 더 예쁜 것 같아요. 요렇게. 기장 짧은 것도 있고, 일자로 뚝 떨어지는 것도 있고 하네요. 오, 타이다이 모슬린 드레스입니다. 엄청 빨갛네요, 색깔이. 요렇게 빨간색이고요. 요렇게 약간 저는 A라인을 좋아하는데 뭔가 뚝 떨어지는 요런 컬러들이 많네요. 너무 화려한 것보다는 좀 자연스러운 거. 아, 요런 것도 너무 예쁘죠? 제가 종아리가 좀 굵어가지고, 종아리만 좀 얇았으면, 요렇게 조금 무릎 위로 올라오는 원피스들도 입고 싶은데, 제가 종아리가 허벅지보다 보여 있습니다. 그래서 요런 거는 제가 못 입습니다. 넘어가고. 오, 스모킹 디테일, 요런 거. 제가 이제 몸통에 스모킹 주름 돼 있는 거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요런 것도 괜찮습니다. 여름에 입기에는. 근데 기장감이 저는 좀 맥시한 걸 좋아해서 이렇게 좀 어중간하게 잘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요런 기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런 거 편하게 입기 좋으실 거예요. 오, 요 벨티드, 요 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좀 포실포실하게 좋긴 할것 같은데,
요런 거 여름에 생각보다 시원하거든요. 지금 흰색 부분 보면 팔이 비치거든요. 그래서 약간 비치는 정도의 얇은 애입니다. 그래서 좀 시원하게 입기는 괜찮을 것 같은데, 색깔이나 이런 게 조금 어두워 보여서 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야, 다른 색깔도 있네. 파란 색깔 좀 시원해 보이네요. 형님 가슴을 다 까고 있네. 파란 색깔 좀 시원해 보이네요. 단추는 무릎 정도까지 있는 것 같아요. 초록색. 초록색 예쁜데? 초록색 끌린다. 아까 그 야자수 문양이잖아요. 초록색을 담고요. 그리고 요거 A라인 롱 드레스. 이거 A라인 뭔가 시원해 보이죠, 맞죠? 요것도 예쁘네요. 요게 밑에로 갈수록 뭔가 이 원단들이 많아져가지고 A라인으로 좀 풍성하게 떨어집니다. 자, 담았고. 이런 것도 너무 예쁘다. 요 앙글레즈 드레스 요거는 약간 그 뭐래 펀칭 자수 돼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요 파란 색깔 너무 예쁘다. 이게 비비드한 파랑도 아닌 게 약간 바다색 느낌의 파랑이라고 해야 되나? 비비드한가? 약간 비비드 파랑 같기도 하고. 아, 너무 예쁘겠는데요? 바다 가거나 이럴 때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지금 아랫배 블룩이라 가지고 요거는 제가 감당을 못 합니다. 그리고 화이트 역시 요 앙글레즈에는 흰색이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. 화이트 컬러도 너무 예쁘고요. 지금 가슴 골 부분에 딱 구멍 뚫려가지고 뭔가 더 시원해 보이고 예쁜 느낌이죠. 백도 딱 요렇게 돼 있어요. 요거는 딱 리플 배지 같은 거딱 해가지고 입어야 됩니다. 브라 안 하고 입어야 돼. 아이고, 예쁜 거 많대. 요거 너무 예쁘다. 요것도 아까 전에 위에 봤던 그 컬러랑 비슷한 것 같네요. 요렇게. 요것도 너무 예쁘죠? 컬러가 약간 완전 핑크인가? 약간 살몬인가? 약간 그런 색깔이거든요? 그리고 꽃 문양이 있고요. 밑에 초록색도 있나 봐요. 초록색도 뭔가 시원해 보이고 좋네요. 하지만 저는 핑크 해봐야 되겠다. 요런 게 제가 한번 하나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?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. 밑에 끈도 있고, 요런 거는 제가 또 언박싱 하면서 디테일 한 번씩 설명해 드릴게요. 그리고 옆에 플레어 드레스. 플레어 드레스 이거 너무 예쁜데, 이게 지금 이렇게 골반에 지금 치마가 와 있으면 절단 납니다. 다리 엄청 짧아 보이거든요? 그래서 약간 허리나 가슴 밑에 와 있어야 되는데, 이런 거 잘못 입으면 다리 엄청 짧아 보입니다. 그래서 요런 거는 주의해서 입어주셔야 됩니다. 이것도 뭐야? 이것도 앙글레즈 드레스인데, 요렇게 어깨 부분에 물결로 어깨 디테일이 잡혀 있고, 밑단도 물결이네요. 아, 요거 뭔가 딱 핏을 잘 보고 싶은데 잘안 보이네. 요런 것도 깔끔하게 귀엽네요. 요거 스모킹. 아, 요것도 예쁘긴 한데. 와, 흰색이야, 흰색. 이것도 뭔가 주름이 많이 잡혀 있어가지고, 입었을 때 편할 것 같거든요. 이것도 예쁘긴 한데, 와, 제가 흰색을 감당이 안 돼서 저는 패스. 요거 색깔 너무 예쁘다. 요거는 좀 봤었거든요, 아까. 카프탄 드레스입니다. 제가 카프탄을 약간 좋아하는데, 카프탄을 피하는 이유가 있어요. 뭐냐면, 카프탄을 보면 제가 약간 이 타로 보는 아줌마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. 타로 보는 아줌마 느낌이 나가지고, 조금 꺼려하긴 한데, 아, 패턴이 너무 예뻐가지고, 요거는. 하나 해야 될것 같습니다. X라지, 2X라지니까 좀 많이 넉넉하게 났나 봐요. 그 요거 카프탄은 좋은 게 허리 부분에 뭔가 딱 조일 수 있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또좀 괜찮을 것 같아요. 아, 짧은 거 중에 예쁜 애들이 좀 많네. 이런 거, 이 살과 아니도 너무 예쁘잖아. 예뻐라. 이 언니가 너무 예쁘다, 맞죠? 너무 예쁘다. 이 뭔가 눈요기라도 합니다, 눈요기. 내가 못 사더라도 예쁜 건또 봐야죠. 스모킹 옵 숄더 이거 아까 봤던 건가? 안 봤네? 지금 이거 보여요? 이 언니 어깨뼈? 내가 아까 얘기한 어깨뼈 이거라니까 이거 쇄골이랑 연결된 이 어깨뼈 나는 없는 거 지금 누구나 다 있겠지 만져보면 있거든요 만져보면 있는데 안 보이는 거 숨겨져 있는 거 보자 짧은 거 중에서도 예쁜 게 많네요 아, 얘 너무 예쁘다. 이렇게 뭐탁 모자 써가지고 이런 거 하니까 너무 힙해 보이고 예쁜데? 리본이 들어가 있고, 리본이 얇게 해가지고 뭔가 탁 여러 겹으로 해가지고 뭔가 소녀스러운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냈네요. 요거 약간 MG 하는 애들 좀 좋아하겠다. 애들 좋아할 것 같아요.
이거 아까 전에 제가 왔죠. 이거 봤던 거랑 패턴이 똑같네요. 이런 게 되게 뭐라 해야 되지? 임신하신 분들 있죠? 제거 보시는 임신하신 분들 요거 사시면 좋아하실 겁니다. 요런 게좀 넉넉하게 뭔가 풍덩 입기가 좋거든요. 요런 것도 좀 괜찮습니다. H&M 요런 거잘 만들거든요. 요런 것도 괜찮습니다. 오, 요거. 엠브로이드 드레스 요런 것도 지금 딱 화이트에 자수 들어가서 딱 여름에 약간 정석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핏입니다. 저는 요 비슷한 게 전에 쉬인에서 한게 있어가지고, 저는 패스. 벌써 다 봤나? 이거밖에 안 나오지? 잠시만요. 제가 완전 신상으로 들어가서 그런가 봐요. 조금 더 해가지고 볼게요. 요런 뭔가 타이 디테일, 이런 것도 너무 예쁘잖아. 이것도 약간 봄 느낌 나는데, 여름에도 뭔가 시원하게 입기가 좋은, 짧은 거였네? 긴건줄 알았어. 요런 것도 너무 예뻐. 아, 이거 리옷을 이렇게 너무 예쁘더라고요. 아니, 이게, 와, 이 모델 언니가 너무, 이 모델 언니가 다 했다. 이게 너무 뭔가 딱 예쁘지 않아요? 와, 너무 예쁘다. 이거는 흰색, 지금 이 흰색 샌들이랑 너무 갖고 싶은데? 이 모델 언니가 너무 예뻐. 뒤에 보면 이렇게 뭔가 쇠 고리로 해가지고 연결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뭔가 디테일 부분도 심심하지 않고, 소재도 너무 예쁘고. 엑스트라 하나 남았네? 근데 저 이거, 이건 배볼로기가 안 돼가지고, 이건 패스입니다, 저는. 플레어 드레스 이것도 너무 예쁘다. 이거 약간 이 하늘 색깔이 너무 예쁘네. 와, 이것도 봐. 이 모델 언니가 살린 거다. 이거 내가 입으면 그냥 벙벙입니다. 그냥 벙벙이. 이것도 이 언니가 너무 예쁘다. 아, 이거 브이넥 드레스 이런 것도 너무 예쁘네. 아, 이 뭔가 되게 말라서 뭔가 툭 떨어지는, 내가 마르지 못해서 뭔가 이런 걸 약간 좋아하나 봐. 이것도 뭔가 깔끔해서 예쁘네요. 이건 모델이 다 했다. 아니, 이 옷만 보면 너무 이상하잖아. 이거는 모델 언니가 다 했다. 패스. 닌넨 이거 너무 예쁘다. 닌넨 요건데, 오, 그래, 소재가 닌넨이고, 스트라이프에 흰 색깔에 하늘 색깔 섞여 있고, 벨트 돼 있고. 이거 되게 예쁘네요. 소재도 딱 여름에 입기 딱 좋네요. 오, 안살수 없지. 안살수 없지. 오, 요것도 지금 되게 뭔가 패턴이 화려해서 여름에 되게 입기 좋은 딱 그런 느낌이네요. 퍼프고 V에 오, 백탁 끈으로 돼 있어. 아, 근데 퍼프가 너무 왕퍼프라 가지고, 아, 요런 거 자칫하면 목이 좀 짧아 보일 수 있거든요. 저는 패스하겠습니다. 또 목이 짧아 보일 순 없지. 확실히 여름이라 가지고 원피스에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. 원피스 같은 경우는 그냥 쏠랑 입고 쏠랑 나가면 되니까 시원하게 좋거든요. 그리고 뭔가 속바지 같은 거 하나 쏙 입으면은 시원하고 통풍도 잘 돼서, 또 제가 또 요즘 좀 옛날에도 즐겨 입던 그또 팬티가 있지 않습니까? 그거에다가 쏠랑 입고 나가면은 끝입니다, 진짜. 여름에는 진짜 고만한 게 없어요. 이제 슬슬 뭔가 기 너무 맞죠? 좀 두꺼운 애들이 나오죠? 이제 여름 거는 다본것 같습니다. 이제 제가 요렇게 담아놓은 애들을 주문해서 언박싱을 오는 대로 빨리 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예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제가 빨리 언박싱해서 올리도록 할게요. 그러면 오늘도 즐거우셨으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릴게요. 안녕.